하드 2 거절당했는데 뭘 바꿔야 되냐고? 님은 일단 아이디를 먼저 바꾸시고요. 왜 까요? 땅립이니까 까이는 거예요. 못 참을 거야. 내가 사지 말라고 해도 당신은 사게 될 거야. 알잖아 님들도 21강 이상 올리는 거 이거 개 호구짓이에요. 즐거운 경험치 카드 사는 날 나나나나. 아 반갑습니다. 어 그렇지 이거지. 제발 카멘, 제발 카시 카단 카멘 카단 카멘 발탄 개새끼야. 오늘 일정이 뭐 오늘은 뭐 크게 뭐 일정 없습니다. 야 진짜 창술은 레전드인게 진짜 심판에서 하나가 안 나왔냐. 진짜 볼 때마다 진짜 경이롭다. 이번 대패 때 인파 팔다리 잘리는 거 아닌가 몰라? 죄송한데 스커 인파 팔다리가 잘려도 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님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야 그걸? 님들 오히려 손해예요. 던전 더 늦게 깨는데 수바 스트라이커 내오격 발 하나로 차는 게 아니라 양발로 차가지고 데미지 두 배로 뻥튀기 됐으면 좋겠어. 제발 우리 사장님들 돈 좀 팡팡 써가지고 나 한우 맛한 줄 빨리 잡게. 쟤는 내 발을 달려 달려 내가 잔열이 들고 아닙니까 이다님. 안돼 그냥 센 애가 잔열이 뜨는 게 맞아. 왜 약한 애가 잔열을 떠가지고 던전 클리어 시간을 늦추려고 그래. 안돼 그거는. 그냥 너는 계속 강투해요. 다들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를까. 그리고 님들 먼 게임이나 좀 게임 물가나 이런 쌀값 떨어지면은 먼 게임이든 난리가 나요. 그러려니 하세요. 상식적으로 수바 님들 이 화폐 거래소에서 야 이거 크리스탈을 운영자가 찍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 사는 사람 있고 파는 사람 있는 건데 파는 사람들이 크리스탈 덜 충전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걸 갖다가 운영자를 욕을 처하고 있으면. 아 물론 운영자 부분도 있지. 운영자 탓도 있는데 어쩔 수 없죠. 사람들이 충전을 안 하고 안 파는데 그러면은 현금을 써야지 뭐 아니면 골드를 더 쓰던지. 나는 지금까지 게임을 계속 해오면서 저 시세 그래프를 계속 봐왔잖아. 짤먹이 게임에 존나 많긴 해요. 진짜 존나 많아. 지금보다 골드 쓸 때가 없었던 시절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. 근데 까놓고 말해서 로스타크가 숙제 몇 번만 해도 이게 월급이 나오는 게임이니까 지금 거의 뭐 알바가 나오잖아. 알바비가 나가서 알바를 해라고. 그건 싫잖아. 그냥 집에서 게임하는 게 낫잖아. 이다영님 저 이제 아브리시도 5,6 한번 도전하고 싶은데 이제 늦은 걸까요? 아니 안 늦었어. 아이고 뭐야 뭔 3만 골이나 주냐. 안 늦었어. 야 너한테는 내가 돈을 못 받겠다. 야 일단 보낼게. 그 돈 모아가지고 구랩 사. 아브리시도 같은데 겁나서 안 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. 진짜 님들 겁내지 마세요. 님들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. 진짜 겁내지 마세요. 저도 처음에 디스코드 같은데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. 혼날까봐. 그게 언제 바뀌었냐면 디스코드를 들어갔는데 나보다 미친놈이 있는 거야. 디스코드에서 마이크에 방귀 끼면서 막 큰 소리 들려드릴게요 뿡뿡 막 미친놈을 만나니까 아 저 새끼는 나를 평생 볼 일이 없나 보구나. 아 이런 생각이. 그렇게 하면 돼. 얼굴에 약간 철면피 깔고요 예의는 지키면서 그렇게 하시면은. 아 노말 56 간다고? 아 이걸 노말 56을 안 받아준다고요? 내가 봤을 때 오버스펙이라 안 받았을 거야 아마. 트라이팟 코스프레 하는 줄 알고 안 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든. 얼마면 상담해 주실 수 있습니까? 아니 돈 받고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받고 상담하지 않아요 저는. 아 이거 저 주기적으로 하니까 그냥 가끔 들어와서 한번 물어보세요. 큐브 돌고 있을 때나 뭐 이럴 때 물어보면은 해드립니다. 본캐가 비즈류라 카양길 상도 못 갈 것 같아서 배럭만 키웠는데 벨페 기대하고 이젠 랩업 해야 될까요? 적정랩 플러스 10렙에 9렙 멸화 보석 몇 개 꽂고 있으면 다 가. 안 되겠다 야 이거 1시간 정도 상담해 줄게. 미리 말합니다. 내 상담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고인물 입장에서 썩은물 입장에서 그냥 봐주는 것 뿐이야. 정답이 아니야. 일리아칸 전에 스펙 손봐야 될 곳이 있을까요? 고정팟이 없어서 공팟을 다녀야 됩니다. 보석이죠 선생님. 이거 보석이에요. 사이클상 문제가 없어도 그냥 인식 때문에 9렙으로 싹 올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분은 그냥 보석 먼저 하세요. 보석. 야 수가 난리 났네 잠깐만. 야 어우 야 잠깐만요. 일리아칸을 가는데 님들 지금 최고 난이도 군단장이라고 새로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가자. 7렙을 끼고 있는데 10렙으로 바꿔도 사이클상 문제가 없고 돈 낭비야. 바꾸는 의미가 1도 없어. 근데도 바꿔야 돼. 어차피 이 모든 공디장들이 그딴 거 신경 안 써요. 그냥 눈에 딱 들어오는 스펙만 보는 거지. 이 캐릭은 7렙만 껴도 되니까 7렙 보석 끼고 있어도 상관없겠지? 하고 받지를 않는다니까? 실 효율을 제외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스펙을 만들어야 돼. 어차피 인식 게임이잖아. 1490 찍은 중고 뉴비인데 아브노말 1, 2파스 티어 하려면 템랩을 더 올려야 되나요?
아니요, 이건 그냥 가셔도 될 거예요. 근데 땅립은 지원자가 좀 많아서 차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. 아 근데 지금 이 구간이 좀 짜증나긴 해 솔직히. 운영? 이렇게 상담해주면 안 되긴 한데 이거는 파티 못 들어갈 가능성이 좀 크고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버스 한번 타서 계승 한번 때리고 가는 게 좋아. 그러면 파티 좀 받아주긴 할 거야. 솔직히 여기서 강화를 더하는 건 너무 아깝고요. 작 같은 레이드 게임 특징이 뭐냐면 A라는 템을 먹기 위해 A라는 던전을 가잖아? 그러면 A라는 템을 끼고 와라 그래. 레이드 게임이 오래된 거 일약한 가능 ASDSAD ASDFSA 아이디를 이따구로 만들어놔. 하드2 거절당했는데 뭘 바꿔야 되냐고? 님은 일단 아이디를 먼저 바꾸시고요. 근데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야. 나 같아도 이따님 님은 인포도 안 볼 것 같은데? 농담이 아니야? 진짜 닉네임 먼저 바꿔. 닉네임만 바꿔도 받아줄 것 같은데? 감사합니다. 닉네임이 문제였군요. 방송에서 웃자고 닉네임 가지고 까는 게 아니야. 진짜 닉네임 때문에 파티 거절당하는 거 하루 이틀 안... 진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구나. 끝에 E 들어가고 A 들어가고 S 들어가고 Z 들어가고 닉네임 앞뒤로 I 들어가고 L 들어가고 Z 들어가고 X 들어가잖아? 안 받아요 진짜로. 왜? 보여 그냥 사람이. 야, 아, 잠깐만, 야, 채팅 좀, 야, 자, 좀 쉬자. 아, 뭐야, 뭐가. 아, 존나 힘들어. 하부가 될지 안 될지, 뭐, 노말, 뭐, 1, 2가 되나요? 뭐, 지원 넣어도 되나요? 이건 지원을 그냥 넣어봐. 지원 넣는 것까지는 비매너가 아니니까. 그리고 땅랩인데 까인다고 하는 건 본인이 답을 했어, 이미. 왜 까요? 땅랩이니까 까이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돈을 쓸 때 강화를 왜 먼저 해야 되냐면, 이게 키야, 키. 던전을 들어가기 위한 열쇠라고. 안 돼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 파티를. 그러니까 강화를 먼저 해야 돼. 근데 다만 강화는 항상 플러스 10레븐 해야 돼. 뭐 예를 들어서 쿠쿠세이트니 레벨이 1475가 컷이죠? 그럼 여기에 플러스 10레븐 해. 언제 트라이팟 갈 때? 그러면 돼. 그리고 또 뭐 전압 질문이 좀 나오는데 님들 전압은 허세용이라고 생각하세요.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얘가 공중률이 한 3.7%에서 4%대가 돼요. 근데 이건 마지막에 하는 거야. 전압은 무조건 마지막이에요. 본인이 더 할 거를 다 하고 내가 이제 9렙멸화 수준으로 맞췄는데 10렙까지는 좀 갭이 있잖아. 이제 그 사이에 돈을 좀 쓰고 싶으면 그때 들어가는 거야. 전이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전이팩이 이제 본인이 필요한 카드가 하나에서 한 5장 남았을 때부터 사지. 근데 이거 갭 미련한 짓이고, 자, 잘 들어.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, 전이팩은 처음에 좀 무리가 돼도 처음에 많이 사세요. 처음에 카드가 많이 없을 때 전이팩을 사는 거야. 그래서 그걸로 베이스를 깔아놓고 이제 내가 픽해야 되는 카드의 수가 줄어들었을 때 그때 지금까지 모아왔던 이벤트 카드팩을 까는 거예요. 전이팩은 처음에 사고 나중에 안 사는 거지 처음에 안 사다가 나중에 사는 게 아니야. 그럼 돈을 더 많이 써요. 그러면 두 장 남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못 참을 거야. 내가 사지 말라고 해도 당신은 사게 될 거야. 그러니까 그냥 사! 여유 되면. 근데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안 사는 게 맞아. 그리고 아까 막 강화 같은 것도 물어보면 제 기준에는 지금 일약한 생각에서 주차할 거면 무기 23강에 나머지 20강 정도? 20에서 21? 보석 올 9렙?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게임은요 알잖아 님들도 21강 이상 올리는 거 이거 개 호구짓이에요. 정말 안타까운 말인데 나도 계속 도전은 하고 있지만 그리고 25강 띄운 것도 있지만 이거 개 미친 호구짓입니다. 근데 왜예요 이거? 파티 들려가려고 누르잖아 솔직히. 그래서 제가 아까 1590인분들은 돈 모아라고 내가 조언드린 분들 몇 분이 있을 거야.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니멈 아무리 안 나와도 1590은 나올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만약에 이거 가지고 일관문에서 아브레슈드 1,2처럼 계승 장비를 얻을 수가 있다면은 그거를 먹고 계승을 시켜서 강화하는 게 뻥랩을 만들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존버를 타는 게 맞고, 아니다 수박 계승이고 자시고 난 처음부터 그냥 개 박아서 깰 거다 할 거면 무지성 16층 가야지. 1590 주차가 맞긴 해요. 근데 또 여기서 주차를 하잖아? 그럼 님들 문제가 뭐예요? 님들 파티 못 들어가. 결국에 또 효율층으로 도루마무 된다고. 안타깝지만 서포터 1590 서포터는 1590 딜러랑 안 갈 건데 아마. 1590 이상의 캐릭을 보유 중이라면 1, 2약한 티저 뜰 때까지는 골드 존버하는 게 맞습니다. 강화 더 누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. 님들 인터넷 방송 보시는 분들이잖아 다. 본인이 땅랩이고 첫 주차에 못 간다 그러면 그럴 때 써요. 맨날 인방 보면서 후원만 하지 말고. 내가 아마 시참을 하면은 제가 보는 스펙은 아마 한 이 정도 될 거예요. 9렙 멸화, 8렙 멸화 정도? 일단 카드는 아예 안 봐. 남바절 12각이면 되고 템랩은 아마 땅랩이면 될 거예요 아마. 한 이 정도면은 나는 아마 시참 받을 거야 아마. 나는 컷 그렇게 많이 안 볼 거예요.
아 일단 모르겠어. 아 일약한 티저가 나와봐야죠 일단. 근데 아니, 우리가 여기서 백날 첫날 막 1590이다 뭐 구렛멸하니 뭐니 떠들었는데 갑자기 수바 4티어 나오고 막 보석 나가리 되고 템레벨 막 1700 나오고 막 이러면은 의미 없어 지금 우리 노가리 깐 거. 간만에 좀 고인물 방송 같았나. 아 좀 갑자기 뿌듯하네. 뭔가 막 상담 좀 해주고 그러니까 어 좋구만. 맨날 이거 헛짓거리만 하다가 이거